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덕으로 작가라는 명찰을 겨우 달랑거리고 있습니다. 읽는 것은 좋아하고요. 쓰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덜 좋아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. 우리가 익히 알던 그 과거론은 현재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? 어쩌면 뭔가 더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? 하는 의구심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어디에 있던, 시대가 어떻던,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그 순간 살아가는 그 시점의 인간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그래서 가장 인물들이 관객과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무대 문법들을 찾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노인 역할 맡은 정진갑입니다. 이 나이에 화성을 가려고 왔는데 이 화성에 도착을 할지 안 할지는 와서 보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영 역을 맡은 민소정입니다. 제가 맡은 소영이라는 인물은 고3 수험생이자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인물이고요. 화성에 갈지 안 갈지는 와서 보시죠. 네, 현구 역할을 맡은 이효상입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 중고차 딜러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입니다.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위해 화성행을 택했는데요. 갈지 안 갈지는 공연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선혜 역을 맡은 차민혁입니다. 선혜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본인의 마음이 가장 병들어버린 그런 사회복지사입니다. 선혜가 화성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와서 확인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현 역할을 맡은 배우 이중현입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요, 주변에 다 있는 백수, 그냥 삼촌 같은 잉여 인간입니다. 이 아저씨가 화성의 빨간지를 확인하려고 가려고 하는데요. 제가 화성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사실 극장에 오실 필요가 없이 저는 갑니다. 봄작가 겨울무대 화이팅! 봄작가 겨울무대 화이팅!